조선대학교 학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조선인 비상대책위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이사장 퇴진 운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결의했고, 이사회 측은 비대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총동창회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조선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재단 이사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단 한 명의 공익형 이사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이사회가 갑자기 도입을 발표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갑작스럽게 던진 것은 여러 가지 호소 차원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불만인 거고요. 더군다나 광주시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내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범대위는 사태의 본질은 소통하지 않는 이사회의 운영과 사유와 시도에 있다며 이사장 퇴진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까지 확대해서 이 법인의 부당함도 이렇게 알리고 퇴진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조선대 이사회 측도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한 공익형 이사는 보궐이사 한 명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기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에는 추가적인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4개의 TF를 구성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오고 있고 만장일치의 대학자치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이나 사유화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범대위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천막농성과 함께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학내 갈등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